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후회했고 오늘 아침에도 반복하지 말자고 다짐했건만 또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학교 졸업할 때도 했고 회사 다니면서도 했고 아이들 키울 때도 했고 나이 40 중년에 들어서면서도 당연히 했는데 지금 나이 60이 코앞에 다가오는 오늘까지도 또 똑같은 후회들을 반복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일 수도 있고 월급이 계속 쥐꼬리만한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세월이 흘러도 인생이란 것이 한치도 변함없이 늘 어정쩡한 수준, 어중간한 실력, 성공도 실패도 아닌 애매한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후회들을 반복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할 이 멍청하기 짝이 없이 반복되는 세 가지 후회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후회 얘기를 하려니까 제 목이 다 메네요. 자, 조금이라도 달라진 내 자신을 만나고 싶고 한치라도 한 뼘이라도 더 나아진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생 하고 또 하는 멍청한 후회. 첫 번째, 해야 하는데. 무슨 스님 연불 외우듯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속으로만 되뇌이고 되뇌면서도 오늘도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해야 하는데, 하는데 하면서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하는데 하면서도 딴짓을 하더니만 이 나이 되어서도 밖에 나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책 좀 읽어야 하는데, 배우자에게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잔소리 대신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친구들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명퇴당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는데 하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 해를 넘깁니다. 내일도 똑같은 후회를 반복할 것이 뻔하네요. 평생 하고 또 하는 멍청한 후회. 두 번째,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해보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상황이 허락치 않아서,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런 이유들로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솔직히 그런 와중에서도 의지만 있었다면, 게으름만 피우지 않았다면, 당장 편한 것에 안주하려는 유혹만 뿌리칠 수 있었다면, 간절함이 있었다면 하고도 남았을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 1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후회하게 될까요? 평생 하고 또 하는 멍청한 후회. 세 번째, 마지막,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날 무엇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껏 하지 못해 마음에 두고 계속 깨림직하게 사십니까? 작년 이맘때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할래?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한 친구가 대뜸 아주 결연한 얼굴로 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문직을 가지지 못해 한스러웠던 평소 자신의 생각을 망설임 없이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 전부터 명퇴를 하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기가 남들보다 더 일찍이 명퇴를 하게 된 것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나 읽으며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또다시 아이고 그때라도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했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도돌이표가 달린 노래처럼 아니면 돌림 노래 부르듯 했던 후회를 매년, 매월, 아니 매일 반복하며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다 보니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만큼 참 부질없고 멍청하기까지 한 후회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후회가 잦고 많을수록 사는 게 여러모로 점점 힘들어질 게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려고 할 때 망설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고 일어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시자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것만이 이 멍청한 후회를 반복하지 않은 유일한 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도돌이표 달린 이 멍청한 후회의 반복을 지금 당장 멈출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